안녕하십니까. 소나당입니다, 여러분. 멋진 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연예인이 된 것처럼 어떤 때는 울출할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카메라로 소통을 하니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분칠도 하고 그랬는데, 평소에는 옆집 아줌마처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이제, 신자손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이제, 기도를 가게 됐어요. 왜 제주도로 갔냐면, 해마다 백두산 기도를 3년 연타 가기로 할아버지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백두대간을 못 가니 제일 깜깜 마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주도를 밟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주도를 가면서 산도 보고 물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재밌는 이제 재밌기도 하고 또 이제 생활의 지혜 같은 얘기를 또 접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저를 데리고 기도터를 다니는 가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이분을 많이 찾는 거야. 이 기사님을 많이 찾는 거야. 뭐 차를 렌탈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이 자가를 가지고 가이드를 하니까 이분의 차를 많이 빌리나 봐요. 그랬는데 한 번은 근데 그분이 제주도에 이제 해변을 여행으로 와서 이 차를 이제 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에다 딱 놨는데 무조건 막 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잡았대요. 자살을 하려고 온 거예요, 이분은. 자살을.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왜 생을 마감을 하려고 그러냐. 이제 말렸겠죠, 그 기사님이. 그래서 억지로 이제 잡아서 자살 시도가 실패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우울증이라는, 공황증이라는 기본적인 이게 마음의 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욕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지, 삶이. 이 삶이 지루한 거. 어떻게 빨리 죽을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죽을까? 이 자살의 충동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이 별것 아니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면, 이렇게 내가 내 목숨을 포기할 만큼, 스스로 포기할 만큼의 무서운 이 질환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실제 증거 자료고요. 또 신적인 또 제자의 또 이제 이렇게 정보로 또 얘기를 전복을 해보면은 우울증이 있거나 마음에 불안증이 있거나 공황증이 있거나 가물이 많은 사람들 산을 타세요. 자, 바다에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한번 당신을 데리고 갈 때가 있다. 그래서 한라산에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세상을 넓게 봐라. 아름다운 걸 봐라. 그냥 한라산의 전경을 보고 기가 막히잖아요. 보고 내가 이 아름다운 걸 보고 왜 죽어? 그래갖고 1년에 한 번씩 이 설악산 등반하러 온다는 그런 올 때마다 그분이 이 차를 빌려서 그 설악산을 봄가을 아니 한라산이죠. 한라산을 봄가을로 등반을 한답니다. 그래서 건강이 치유됐다는 얘긴데 원래 우울증이 많은 사람은 가벼운 운동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산이 좋아요. 물보다는. 물은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물을 보고 있으면, 물에서 막, 그래서 우울증이, 물을 많이 보고 있으면 우울증인데, 산은 품어줘요. 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의 기, 마음의 기,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을 없애는, 우리 기 받으러 간다 그러잖아, 산 기도할 때. 기가 있어요. 우울한 마음을 업시키는 기. 또, 몸수, 무겁고 젖은 것을 또 건강의 기운을 업시키는 그 산에는 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땅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땅 위에서 안 살아가는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산은 땅이라는 거, 흙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흙만 밟고 다녀도 지금 아스팔트, 우리 뭐 자동차 위에서 많이 생활을 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땅을 밟고 다니는 게 그만큼 지신덕, 지진덕이라는 것은 흙의 기운이 우리 몸에다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울증, 초기 증상, 우울증이 있다면 산에 등산을 하세요. 뒤통산이라도 괜찮아. 가벼운 등산을 하셔서 약으로도 치유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등산 운동을 해서
이렇게 우울증에 희염을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울증 있는 분은 꼭 이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